붓보다는 숟가락이 좋은 좌선생. 아,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나왔어요. 그것도 맛있는 분식으로만요. 돈배 위에 오른 사랑스러운 음식들 어쩌면 좋아요. 다 먹어버려야지. 여기 있는 사장님네 네 분께서는 평생 그 호텔에서만 근무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데요. 그러면 음식 맛은 또 어떻겠느냐? 기대됩니다. 고추장을 안 넣고 깔끔하게 만드셨다는데, 아이고 매콤한 향이 확 올라와.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매콤, 중간, 약함. 이건 매콤. 그리고 달콤. 매우니까 달콤하니까 그러면 맛있음. 매콤함과 달콤함 뒤에 숨겨진 맛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? 떡볶이에서 숙향이 난다. 초벌구이 하듯이 훈연을, 당근을 가지고 훈연을 해서 떡볶이에서 숯불향이 나요. 모든 채소는 구우면 더 영양가도 좋아지고 더 단맛도 증가가 되고. 혹시 특허 출연 하셨나 모르겠네. 아, 제가 몰래 해버릴까? 맛의 기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숯불향을 느꼈다면 이제는 진한 해물맛을 느낄 차례. 와우, 캐. 와우, 제주산 황게. 이 남해안에서만 나온다는 이 황게. 와, 개 한 마리, 어우, 새우 한 마리, 어우, 개 한 마리, 개 새, 개. 근데 아, 밑엔 떡볶이가 있네요. 떡볶이. 아, 근데 밑에 보리새우, 새우가 엄청 깔려 있는 게 새우로 육수를 내셨나 봐요. 새우 향 엄청나. 좀 전에 먹었던 홍당무 떡볶이가 매운맛 상이라면 이거는 상상. 상상 이상. 오늘날 미쳤나?